작가 보거입니다. 자, 오늘 올해 최고의 한파 영하 20도라고 하는데 또 집에 가만히 있으면 올릴 영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와봤는데 오늘 혼자 온 게 아니고 족대 멤버 다산목포 불수님이랑 도대체 왜 이런 날에 부른 것이오? 아이, 가만히 좀 있으세요 둘 다. 자, 까망형 수염에 지금 콧물났다 콧물났어. 안녕하시오, 두산 제일 족대꾼 조가형이요. 빨리 물에 들어갑시다. 어머 좋소. 자, 이렇게 두 분이랑 한번 오늘 신나게 족대질 해가지고 추위를 날려버리도록 할게요. 자, 하천 들어와 봤는데 와, 얼음 살벌합니다. 살벌해. 오늘 잡을 어종은 좀 특별합니다. 나오면 바로 보여드릴게요. 때 원리를 이용해가지고 돌을 뒤집어가지고 잡아보도록 할게요. 형님, 근데 예전에 이런 거 잡아보신 적 있으세요? 많이 잡았지. 많이 잡았지요. 말이 안 나온다. 나왔어? 뭐야 뭐야, 얼음밖에 없어. 아, 자, 불수님이 고른 넓적한 돌 100%지 이건. 과연 뭔가 들어왔다 뭔가 들어왔다. 우와, 나왔다. 이거 까망형 대상어종인데 오늘 방생해주도록 할게요. 네, 보내줄게요. 자, 오늘 까망형 대상어종인 새코미꾸리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미꾸라지랑 굉장히 비슷한데 얘가 왜 새코미꾸리죠? 명확하게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이게 머리를 위에서 바라보면 노란 색깔 선이 일자로 그어져 있거든요. 그 모습이 이제 새 부리와 비슷하다고 해서 새코미꾸리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 자, 이거는 까망형 대상어종이기 때문에 킵하도록 할게요. 아, 내 대상어는 왜 안 나오는 거야? 자, 불수님이 고른 돌. 과연 어디요? 와, 나왔잖아. 이것 봐, 통갈이 있잖아요. 화낸다 이제, 화낸다. 요거는 통갈이가 아니라 그냥 퉁이다, 퉁. 퉁. 자, 여러분들 오늘 대상어 나왔는데 퉁갈이라고 합니다. 퉁갈이. 근데 너무 작아요. 자, 이 작은 퉁갈이는 방생하도록 할게요. 아이고 귀엽다. 가세요. 어, 차가워. 어, 내 손 차가워. 렛츠고. 있을 것 같아. 들어갔다 들어갔다 들어갔어. 우와, 있는데. 와, 꺽지, 꺽지. 또 작아. 자, 이게 바로 꺽지라 그러는데 쏘가리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눈도 튀어나오고 이게 또 저번에 먹어보니까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얘 너무 작아서 방생해야 돼요. 보내줄게요. 자, 가세요. 화났네 화났네. 사춘기다 사춘기. 자, 이게 바로 퉁갈인데 지금 조금 작은 거예요. 얘는 약간 퉁가다 퉁가. 생기다 말았어. 좀 더 크면 퉁갈이 이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죠, 가는 퉁갈이보다 거죠. 더 크면 뭐예요? 응, 탈락! 왕퉁가리. 어, 정답! 정답! 왕퉁가리. 자, 저 퉁가리 방생할게요. 와. 조금만 더 큰 거 나오면 바로 먹을게요. 바로 자, 먹는다고? 그 자, 조금만 더 큰 게 나오면 킵해주도록 할게요. 갑니다. 하나, 둘, 자, 들어요. 이야. 야, 야, 한 마리 나갔다, 저기. 나갔어. 아. 야, 내가 들어갈 때 들었어. 싸운다! 또 싸운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내가 이거 들고 있다고. 죄송합니다, 나으리. 형님, 까불지 마세요. 타노스예요. 제가 질 것 같진 않습니다. 역시 파워풀. 오! 자, 기다려, 기다려. 봤어, 나 봤어, 나 봤어. 과연? 잘못 본, 아니, 내가 이렇게 개구리, 개구리? 형님, 살려주세요. 형님! 뽀뽀 왕자님! 뽀뽀 한번 해주세요. 살려주세요. 자, 여러분들, 개구리는 절대 잡아서 드시면 안 됩니다. 한국에서 드실 수 있는 개구리는, 황소 개구리밖에 없어요! 도망가자! 우와, 이거 제대로다, 이거 제대로다! 자, 들어가라!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와, 오케이, 오케이! 자, 오늘 대상어 바로 이게 퉁갈이라고 하는데요. 퉁갈이는 바다의 솔종개랑 비슷한 약간 메기류이기 때문에 등치만고 양쪽 옆에 뾰족한 독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잡을 때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들어가세요. 나이스. 자, 요번에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해봐요. 들어보라고요? 꽝꽝꽝. 답답하지? 아, 잠깐만. 아니, 답답하지? 왼손을 못 넣어서 그래요 지금. 아, 그래? 사실 지금 제 약간 인내심 게이지 지금 여기까지 차올랐거든요. 허리 꺾어버려. 나주야. 싸운다 싸운다. 가요. 가시죠. 있어? 형 없어? 꽝이요. 자, 오늘 얼마나 추웠냐면 아까 물이 좀 튀었잖아요. 이거 보세요. 다 얼었어. 물이 튄 게 얼은 거예요. 지금 제 안경도 얼었어요. 여기 안경에 물 튄 거. 퉁갈이야 빨리 나와라. 야, 씨. 물 뒤집기는 자산 먹고 안 나왔어요? 버버님 3대 몇이세요? 870? 오케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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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퉁갈이? 아, 진짜 너무 작은데? 와, 진짜 작다. 야, 올챙이 같아. 야, 너도 춥지? 방생해줄게요. 야, 야, 가야지. 그치? 야, 아이고, 어디서... 왜 그래요 무슨님? 아... 왜요? 야, 방... 좀 지워줘. 야, 진짜 찝혔어. 찝찝한 좀 지워. 아니, 아, 안 들려. 1분만 다 주고. 아니, 가만히 있는데 거기 왜 찍힌 거야? 지가 혼자 넘어지더니 막 노래 찍히고 그래. 불량 귀신, 불량 귀신. 야, 괜찮아? 잠깐만, 봤어. 과연? 오케이. 뭐야, 퉁갈이? 퉁갈이. 아, 사이즈 좋은 퉁갈이. 아, 야, 진짜 한 시간 만에 나오냐, 얘가. 자, 불순이 입 닫아요, 입 닫아. 침치, 아, 하지마, 하지마. 킵해줘, 킵해줘. 나 남자. 킵. 애들이 지금 다 얼었어. 여보요? 좀 큰데? 하나, 둘, 셋. 과연? 얼었어. 이거 뭐야? 어, 있어요? 있나? 있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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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여기. 나이스. 퉁갈이 한 마리. 근데 점액질 바로 나온다. 냄새 한번 맡아봐요.
오, 프리지아 향기가 나는데? 프리지아! 한번 맞아볼래? 아, 진짜로? 한번 맞아볼까? 아우, 물 비린내 나는데? 자, 어디세요? 자, 이 돌인가? 자,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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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이따야. 이거 있는데. 그래도 내고 소중한 퉁가리. 소퉁, 소퉁. 넣어주시오. 자, 미러하고 작은 퉁가리는 방생해주도록 할게요. 작은 건 잡아가면 매너가 아니지요. 혼납니다. 아, 근데 맛은 작은 게 더 맛있는데. 아, 야만이. 어? 야만이. 갑니다. 자, 하나. 그렇죠. 야.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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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있어? 아, 나이스. 자, 빨리 킵해주세요. 자, 여러분들 더 이상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족대가 손잡이도 이렇게 오드름처럼 다 얼었어. 와, 살벌하다 살벌해. 요즘 신상 나오는 족대입니다 이게. 얼족인가요? 그렇죠. 얼어 죽어도 얼족. 얼족아? 얼족. 옷을 벗고 싶은데 얼었어. 이게 얼어서 안 들어가. 옷이 깨지겠다. 와. 네, 이거 지금 태용만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아, 무서워 무서워. 자, 올라가서 최종 조각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살려줘요. 자, 조각통이 벌써 얼었거든요. 자, 오늘 대상어인 퉁가리하고 새코미꾸리 잡았는데 까망형님이랑 자산먹보님이랑 나눠서 먹어보도록 할게요. 아, 형님, 세 마리가 뭡니까 형님. 아, 누구 코에 붙여요 저거. 빠가 떠야지. 오늘은 못 가. 너무 추워. 자, 저번에 잡았던 퉁가리 너무 적다고 정훈이가 그래가지고 또 왔습니다. 근데 오늘 혼자 온 게 아니고 까망형님 보셨고 자산먹보님 보셨고 자, 그리고 또 한 분 있습니다. 네, 승근입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시냐면 어떤 분이시죠? 저는 운동을 하고 프로틴을 잡아먹는 충근이라고 합니다. 설마 그 충자가 벌레충인가요? 그렇습니다. 벌레충자에 근육근자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왜 들고 계세요? 제 애완돌입니다. 유튜브계에 또 이상한 사람 한 명 더 추가됐네. 큰일 났네. 내 자리가 위태로워서이다. 이렇게 셋이서 퉁가리 이어서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포인트 한번 진입해 볼게요. 이게 뭐야? 돌 한번 뒤집어 보시오. 야, 오늘 날씨도 좋고 안 추우니까 너무 좋아요. 자, 첫 번째 돌. 아이야. 꽝이요. 역시 유튜브 각을 알아. 처음에는 실패해야지. 충근님 뭐 잡으러 오신 거예요 그럼? 저는 꺽지 잡으러 왔어요. 아까 벌레 드신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벌레는 겨울엔 안 먹고 여름에만 먹어요. 개강구 제가 나중에 선물해 드릴게요. 아, 좋습니다. 예. 자, 제가 지정해 드릴게요. 이 돌입니다 이 돌. 여기에 분명히 있어요. 이거 100%지. 이거 100%야. 들어가. 뭐야 뭐야. 야, 시리 잡았어. 시리. 야, 근데 살 엄청 쪘다 얘가. 자, 여러분들 첫 번째 물고기 시리 나왔는데 시리 를 보통 천연기념물이라고 많이 생각하시는데 얘 천연기념물 아닙니다. 자, 대상어 아니니까 방생하도록 할게요. 가서 시리. 흥노잼이요. 아, 이제 내가 당하네. 자, 여러분들 이게 백아살이라는 어종인데요. 이게 다 큰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디에만 산다고요? 한강 수계에만 서식하고 있습니다. 한강에서만? 네. 이건 프로틴 몇 그램 들어있어요? 4g. 4g? 자, 방생. 잘 가라 프로틴아. 잘 가라 프로틴. 나왔다. 나왔다. 아니, 나왔다. 충분 나왔어. 충분. 충분 파워. 와. 과연. 와. 충분이. 자, 여러분들 드디어 퉁가리 나왔는데 우선 킵하도록 할게요. 가시오. 오케이. 퉁가리 슬램덩크. 나이스. 두 마리. 자, 이돌 한다고? 이야. 여기 뭐 안 나오면 서운하지. 과연. 우와, 퉁가리 퉁가리. 꺽지 꺽지. 뭐야, 까망형 대상어만 안 나왔어. 이게 내 거만 안 나오네. 꺽지 봐. 와, 꺽지 크다. 우와, 퉁가리 봐. 퉁가리 커. 퉁가리 커. 자, 꺽지하고 퉁가리 나왔는데 빨리 킵해줄게요. 근데 중요한 건 까망형님 거만 안 나왔어. 또 찍으러 가야 되는구만. 나만 찍으러 가는 게 아니야. 너희들도 같이 가는 거지. 아니야, 저희 끝이에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아니야, 중요한 건 꺽지의 마음이야. 자, 대상어 퉁가리. 근데 황금색이야.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요. 킵. 오케이. 자, 여러분들 첫 번째 포인트에서 조금밖에 안 나왔어요. 포인트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오, 오, 물고기 많다. 물고기 많다. 우와. 이거 뭐야? 참갈견이 봐. 오, 개구리. 보가 왕자님. 안돼, 안돼, 안돼. 안 된다고. 아, 제발. 나 이거 방생해. 나 이거 방생할 거야. 자, 여러분들 이거 다 갈견이고요. 얘는 돌고기. 자, 얘네들은 대상어가 아니기 때문에 다 방생하도록 할게요. 자, 가라. 자, 방생. 얘 일반 동사리, 얼룩 동사리 아니고. 어떻게 구별해요? 여기 라인이 이렇게 하나 가 있잖아. 네. 등에. 여기 끊어지면 얼룩 동사리. 이어져 있으면 일반 동사리가 맞지요. 그럼 얘는 일반 동사리. 아세요? 뿅. 뭔지. 충분 파워. 됐어. 오, 있다. 뭔가 있다. 과연아. 우와. 똥가리 뭐야?
퉁가리 뭐야? 퉁가리 꺽지 다 나왔는데 새코미꾼이는 안 나왔다. 아 까망아 어떡해. 다음에 너네들 같이 할 거잖아. 아니야 버릴 거야? 그동안 고마워서 형님. 어? 그동안 고마워서 형님. 퉁가리 사이즈 엄청 좋아요. 황금색이다. 황금색. 형님 황금 퉁가리입니다. 소음이세요. 자, 사이즈가 딱 다르네. 자 민물의 우럭이라고 하는 꺽지도. 그렇죠. 아, 맛있겠다. 아 왜 그러세요? 자 이거는 이제 시리 시리들 나왔는데 시리는 시라고 해야죠. 네. 저기 가겠어. 시리. 형님 한번 해요. 나 안 해. 나 형 자존심 있잖아. 아 해주세요 형님. 아니, 형은 오늘은 쉴게. 오늘은 패스. 할 수 있지? 못하죠. 야 이 밑에 새꼬미 그루 있는데 안 할 거야? 아, 저는 못해. 뭐예요? 그만 똑꺽지. 똑꺽지? 꺽지다. 기뻐시오. 방생합니다. 어? 어? 아까 방생한 사이즈 아니었어요? 아니요. 떨궈놓고 방생합니다. 제 이돌 한다고요. 이돌? 야, 야 이돌 너무 큰데? 와. 와. 우와. 대박인데? 이거 왜 이렇게 커? 나의 날인가 봐. 이거 뭐야? 와. 새꼬미 꿀이 있어? 새꼬미 꿀이 있습니까? 어, 이거 새꼬미 꿀이 아니야? 빵이요. 아니, 왜 그래? 와, 진짜 큰데? 근데 중요한 건 새꼬미 꿀이가 없다는 거. 오늘부터 새꼬미 미꾸리는 멸종 위기종 1급입니다. 여러분 잡지 마세요. 먹지만 자, 나이스. 뭐야, 왜 에어팟이 여기 있지? 에어팟 맞죠? 에어팟이다. 에어팟! 들었어. 우와. 우선 킵하자. 자, 에어팟 킵. 아니, 이건 안 돼. 아, 이거 너무 커. 갑니다. 과연. 우와. 진짜 제트 크루저 같아. 예스! 예스! 과연. 꺽지랑 돌고기랑 나세코. 자 방전됐다. 나세코. 자 여러분들 이제 족대질 다 끝났는데 들어가서 최종 조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최종 조가입니다. 지금 보시면 자 이 에어팟은 쓰레기여서 챙긴 거고요. 사이즈 좋은 꺽지 그리고 저희 대상어였던 퉁가리까지. 자 여기 꺽지는 충구님이 가져가시고요. 까망형님은 새코미 꾸리는 다음에 끝나고 남아. 운다 울어. 형님 눈이 왜 촉촉해요? 자산먹부님이랑 퉁가리 논아가지고 집에 가서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보고형이 힘들게 잡아온 퉁가리인데요. 퉁가리 한번 보시죠. 얘네가 퉁가리인데요. 바다에 사는 쏠종개랑 엄청 똑같이 생겼어요. 옆에 지느러미도 보시면 가시가 있는데 쏠종개랑 쏘는 게 똑같습니다. 쏘이면 엄청 고통스럽고 아파요. 보통 매운탕으로 많이 드시는데 저희는 맥주가 땡겨서 피시앤칩스로 튀김으로 가겠습니다. 그럼 손질하러 가까요. 얘네들을 만져보니까 점액질이 있어요. 깨끗이 먼저 물로 씻어줄게요. 꼼꼼. 자 퉁가리 깨끗이 씻어줄게요. 퉁가리 샤워. 어? 왜? 샤워요? 샤워면 피누치 해야 되는데. 안돼 야야야야. 깨끗이 씻어줄게요. 안돼. 자 깨끗이 씻어주고요. 퐁퐁 쓰시면 절대 안 돼요. 안돼. 얘네는 비닐이 없어서 가위만 있으면 손질이 다 됩니다. 퉁가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옆에 지느러미 엄청 억세거든요. 이게 잘라주고 반대쪽도 잘라주고 등에 가시도 있고 잘라주고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수염이 있거든요. 수염도 제모 해줘야 돼요. 면도 내장 손질은 입에다가 이렇게 가위를 넣은 다음에 쭉 넣어요. 엉덩이까지 쭉 넣으면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잘라서 갈라주면 내장이 나옵니다. 이렇게 손질을 다 해서 왔는데요. 얘네가 통으로 먹으면 클 것 같아가지고 반 잘라주겠습니다. 손질까지 다 완료된 퉁가리거든요. 반 딱 하프. 뼈 있어? 그냥 먹을까요? 잘하고 있어. 빼가 억시네. 그냥 먹는 거로 하시죠 형님. 고기 다 잘 뭉개져요. 알았어. 네. 정훈아 피쉬앤칩스인데 네? 뭐 빠진 거 없는 거 같아? 다음에 버레이로. 이 오퍼랑이 닮아가는데. 그 제 동생이 있잖아요 형님.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야, 한 번에 아메리카노를 만들어버리네. 아메리카노. 감자 손질은 정말 간단합니다. 요 전용 그 감자 칼이 딱 있습니다. 여기 요걸로 얍. 이거 손 조심해. 이거 할 때 손 많이 다치더라. 많이 다쳤죠. 이렇게 우선 감자에 옷을 벗겨줬으면 적당한 크기로 잘라줘야 돼요.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 그 맥도날드에서 파는 것처럼 해줘. 맥도날드로 해야겠네. 오파라이 버전으로 해줘. 맥도날드. 좋다. 조급하게 하면 천천히. 그래야 손 안 다치거든요. 이렇게 다음에 이렇게 크기 좋은데. 감자가 전분기 때문에 물속에 좀 잠수시켜줘야 됩니다. 몇 분 정도? 오파라이 버전으로 해줘. 따라미니. 오케이. 감자를 30분 동안 재워놨으면 감자를 물에 한번 데쳐줄게요. 그래야 튀김할 때 빨리 익습니다. 물 한 잔 따라봐라. 거라 형 집에 우렁각시 키우네. 야 너 많이 외롭구나. 형 집이잖아. 형 집에 우렁각시 있네. 정수기랑 대화하고 밤에 막 돌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자 냄비 올리고 소리를 잘 들어야 돼. 야 오늘 좀 격하다. 한번 다시 해줄 수 있어?
자, 이렇게 넣어주고 살짝만 데친다는 느낌으로. 이건 몇 분이야? 얘는 5분이야. 오파라이 버전. 파르메네. 아, 저 근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보고 싶은데. 오파라이? 안 본 지 너무 오래됐어요. 걔 바빠. 바쁜 거 아닌 것 같은데. 내가 5월 달에 온대, 5월 달에. 4월이었잖아요. 늘어났어. 저희가 가야 되나? 못 가, 못 가. 비행기표 비싸. 자, 이제 다 된 것 같은데 건져줄게. 뜨거, 뜨거, 뜨거. 형님, 절로 가시죠. 부하하겠습니다, 형님. 갔다 와. 아, 그 방법이 있었네. 갔다 와. 아, 줌이 있었네, 형님. 뜨거우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니, 에? 찬물로 식혀, 그냥. 그런 방법 있었구나. 자, 여러분들, 사람은 역시 똑똑해야 돼요. 자, 이렇게 찬물로 싹 씻어주고 수분 제거를 잘해줘야 안 튑니다. 자, 이렇게 키친타올로 꾹꾹 눌러줘요. 다음에 봉지에 수분 제거가 된 감자를 딱 넣어주고 감자 전분가루. 오늘 감자 퍼레이드네. 감자가 감자랑 만났거든요. 얘를 적당히 넣어주고 공기를 살짝 넣어서 쉐끼 쉐끼 다 됐습니다. 벌써 끝이야? 끝이에요. 튀는 거 아니야? 에이, 퉁가리도 같이 넣어서 같이 흔들어줄게요. 부비부비인데 그럼? 부비부비요? 자, 수분 제거가 완료된 퉁가리를 부비부비? 아, 이제 정원이 많이 외롭나 보네. 자, 이렇게 해서 부비부비 막 부비부비 막 부비 다 됐습니다. 이제 튀겨주기만 하면 되는데요, 깊어야 잘 튀겨집니다. 올리고 빨리 경기를 하는구만. 아까 전에 너무 세게 해가지고 이거 목 아파요. 그럼 이제 주유해줘야 되거든요. 그거 뭐야? 예, 앵꼬거든요. 기름을 좀 넣어줘야 돼. 껄껄껄껄껄껄껄. 요 정도만 넣어줄게요. 자, 기름이 올라왔나 안 올라왔나. 그러면 한 방울 딱 됐으면 지금 바로 넣으면 돼. 그러면 감자 먼저. 오, 좋아 좋아 좋아.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돼. 한 방에 다 넣으려 했는데. 기름 온도가 떨어진다고. 형님, 왜? 그런 것도 알아요? 형 요리사야. 이렇게 잘 튀겨졌거든요. 어, 빨리 빼, 빨리 빼. 그럼 이렇게 하나씩 빼주면 됩니다, 이렇게. 와, 죽인다. 자, 이렇게 잘 튀겨진 감자를 싹 빼줄게요. 와우. 근데 비주얼이 어째 탕수육 같냐? 어? 저도 그 생각 했는데. 오늘의 메인. 자, 퉁가리 입장. 들어가자. 이 소리 너무 좋아. 그러니까 딱 부르잖아요, 오늘도. 누가 불러? 이 소리랑 궁합이 잘 맞는 게 또 있잖아요. 야, 이거 치킨 아니야, 치킨? 진짜 맛있게 익었다. 맛이 진짜 궁금하네. 미꾸라지 맛 날 것 같기도 해요. 야, 이거 어렵게 잡았어. 그만큼 더 맛있다는 소리죠, 그러면. 고생이 들어갔기 때문에 안 맛있을 수가 없다. 형이 고생한 거랑 저의 손맛이랑. 어쩐지 오늘 좀 많이 쪼물딱거리더만. 저는 손으로 이제 밑간 하거든요, 형님. 그래서 소금 필요 없어. 야, 그래서 밑간 안 한 거야? 자, 이렇게 퉁가리 PCN 칩스가 완성됐는데 또 비주얼 미쳤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야, 이거 거의 뭐 약간 고추튀김 같기도 하고. 점점 늘죠? 잘하고 있구만. 자, 소스는 스위트 칠리 케찹 준비했습니다. 이거 먹어보기 전에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좋은 소식 하나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자, 드디어 저희가 구독자 초청 이벤트를 한번 진행해보려고 하는데, 자, 구독자 중에 한 팀을 선정해가지고, 그렇다고 뭐 특별한 건 없고요, 그냥 같이 낚시하고 같이 맛있는 거 먹고 즐기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 아래에 있는 인스타 주소로 신청해주시면 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히트TV 커뮤니티에 들어가 보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시원하게. 이거 빨리 따라야 된다 그러더라고. 오, 넘친다. 아니, 뭐야. 아, 짠. 짠. 아, 자, 입가심 한번 해주고. 자, 먼저 감자튀김부터 먹어볼게요. 감자튀김은 케찹이지, 케찹. 케찹 먼저 찍어야죠, 일단. 냠냠! 확 진하네. 야, 이거 진짜 맛있는데? 이번엔 타르타르. 전 칠리. 와, 맛있다. 이게 파는 거랑 그냥 똑같아. 저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어떤데? 튀김이 조금 다르잖아요. 전분 가루로 튀겨서. 그리고 밑간을 안 했네, 여기. 그래야 소스를 좀 많이 찍어야 돼. 안 짜요? 많이 좀 딱 꺼냈는데. 자, 짠. 일단 퉁가리 또 한번 먹어봐야겠지, 형님. 자, 요번에 진짜 어렵게 잡은 퉁가리 먹어보도록 할게요. 와, 이게 진짜 쉽게 잡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스위트 칠리. 근데 얘 뼈 있잖아. 괜찮아? 키토산. 이상한 정보 주지 말라고. 칼슘. 자, 여러분들, 이런 영양 정보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냥 맛있게 한번 먹어볼게요. 배가 튼튼. 냠냠. 뭐야? 순살인데? 뼈가 없어. 어떻게 된 거야? 전 큰 거 먹었잖아요. 뼈가 있네. 뼈가 튼튼.
근데 장어뼈 같이 씹어져요. 아 이게 씹히는 거야? 꺼서 해요. 씹으면 씹을수록. 그럼 입에 이물감 같은 건 없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인데 그냥 씹어져요 이게. 근데 괜찮다. 맛있는데요? 자 튀김하면은 따르따르. 튀김은 배신이 없어요. 고생을 해서 맛있는 거야. 많이 쪼그작거려서 맛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도전했을 때 족대가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 얼어버리는 그런 날씨에 잡은 애들이기 때문에 맛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근데 저희가 구독자분들을 초청하는 것도 처음인데 설레면서도 막 부담도 되고 막 그러는데 너는 그러면 개인적으로 어떤 분이랑 하고 싶어? 저는 커플분들 오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커플? 네. 부담 없이 와서 같이 낚시도 하고 추억도 쌓고. 아, 좋지. 짠. 형은 어떤 분들 오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아빠와 아들 이렇게 오면 재밌을 것 같아. 왜냐면 저도 어렸을 때 낚시에 대한 로망이 있었는데 은근히 낚시를 접할 기회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아들이 더 잘 잡는 거야. 그런 느낌이 너무 재밌을 것 같아. 그렇죠. 두 분 다 뭐 낚시를 안 하셨다고 해도 가르쳐 드리니까 저희가. 전문가 있잖아요. 낚시 유튜버. 나나. 고기 잡는 깔치 드릴게요. 요리 유튜버. 고기 잡는 깔치 줄게요. 자, 사실 뭐 어떤 분이 오셔도 상관없어요. 그냥 같이 즐기고 재밌게 놀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이거 퉁가리는 내가 볼 땐 탕보다는 튀겨 먹어야 되는 것 같아. 저는 탕도 궁금해요. 뼈도 안 씹히고 약간 미꾸라지 튀김 같은 느낌도 들고 고소해요 그냥. 자 여러분들 히트TV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자 구독창 옆에 종 모양 있잖아요. 그거 켜두시면은 이런 이벤트 놓치지 않고 참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여러분들 안녕.